오늘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8장 31에서 38절까지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8장 67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저희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가라사대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 되신 예수님 우리 사람에게 유일한 구원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이름 그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구원을 얻고 주님의 자녀가 될 자격을 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더욱더 주님의 나라 그리고 주님의 자녀에 합당한 주님을 따르는 믿음 생활을 하기 위하여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믿음으로 모든 축복을 얻기 위하여서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의 성령의 임재하심과 역사하심 가운데에서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돌아보아 주시옵고 모든 연약함을 도와주시옵고 믿음 생활에 반드시 약속되어진 대로의 승리만을 거두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또한 생명을 허락하시는 진리의 말씀을 우리의 영을 성령시켜 주시는 진리의 말씀을 육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도 믿을 수도 없는 그 생명의 말씀을 주의 영을 통하여 주의 성령으로 인해 온전히 깨달을 수 있도록 하시옵고 누구 한 사람도 육의 생각으로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하는 자 없게 하시고 그리하여 시험에 들고 주저하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은 믿음을 갖고 계십니까? 믿음이 있으십니까? 누가복음 18장 8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에 올 때 과연 믿는 자를 보겠느냐? 믿는 자를 볼 수 있겠느냐? 믿는 자가 없기 때문에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예수께서 인정하실 수 있는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진 자를 찾을 수 있겠느냐라는 말씀입니다. 10억 이상의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크리스찬들이 없다고는 할 수 없겠죠. 다만 예수님이 인정하실 수 있는 그리고 예수께서 약속하신 축복과 구원을 그리고 은혜를 반드시 받을 수 있는 그와 같은 의미에서의 믿음을 가진 자가 과연 있겠느냐 즉 그런 사람을 찾기 어렵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이죠. 왜냐하면 너무나도
주 예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시고 모든 것을 약속하여 주심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구하는 그리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적은 것을 보고 예수님이 한탄하여 하신 말씀이셨습니다. 믿음은 나에게 기준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의 기준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있어야만 할 것이고 우리에게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는 성령께서 판단하실 겁니다. 믿으십니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기 위해서라면은 예수님을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올 필요도 없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사는 것을 이제는 내려놓고 하나님을 따르고 나 스스로는 얻을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받기 위하여서 먼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믿고 교회에 다닐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의 시작이며 또 최종적인 목표이기도 합니다. 믿음의 목표는 시작도 끝도 변함이 없어야 합니다. 변함이 없어야 합니다. 즉 영원한 생명의 구원,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며 바로 이 생명을 위해 믿어야 하는 것이고 이 생명을 위해 믿음 생활을 시작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최종적인 목적도 영원한 생명의 구원을 이루는 것, 그 생명의 확대기 없이 획득이 없이 믿음 생활한다고 하는 것은 실로 너무나 허무한 일입니다. 그러니 마지막에도 영원한 생명을 확실하게 얻을 수 있는 하나님께서 옳다 하시는 믿음 위에 설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잃는다 할지라도 이 두 가지만큼은 두 가지가 아니라 한 가지죠. 결과적으로는 한 가지입니다. 이것만은 잊어서는 안 될 것이며 놓쳐서도 안 될 것입니다. 믿으시는 분들만 마음으로부터 아멘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믿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지금 믿으시고 믿는다고 하는 것은 동작을 말합니다. 무언가 실제로 움직임이 있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결심한 것을 움직임을 통하여 행위를 통하여 보이는 것, 동작이 따르는 것, 믿는다는 것은 동작이고 표현이 아닙니다. 자연히 믿어지는 일은 없습니다. 믿고자 결심하고 마음으로부터 결심해서 그것을 행위로 옮기고 내가 믿겠노라 하는 어떤 행위를 보여야만 합니다. 그 행위를 보일 때 비로소 믿는다는 그와 같은 행위가 일어나므로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받을 때까지 있을 때 최종적으로 우리의 그 믿음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을 받을 수 있을 때 승리를 거둘 수 있는 것입니다. 노란색이라든지 빨간색이라든지 검은색이라든지 어떤 모양을 표현하는 그런 형용사적인 것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은 동사, 즉 움직이는 것, 우리가 마음을 가진 것을 움직임으로 표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생각하고 있는 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몇 년 전도 그랬지만은 최근에 이런 조사가 있었고요. 그래서 정말 마음으로부터 참 슬픈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지금의 미국은 세계적으로 복음, 예수님을 믿고 인류의 역사상 처음으로 저렇게 놀랍고도 풍성하고 윤택하고 강한 나라를 건국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예수를 믿고 축복받은 대표적인 나라인데요. 이 미국이 세계적인 그 선교에 있어서도 가장 힘을 많이 실는 나라였지만 지금 현재 미국의 목회자들도 미국의 목사님들도 많은 사람들이 그 목회 현장에서 평균 매달 평균 1,500명 정도의 목사님들이 목회자의 현장에서 목회 현장, 즉 목회하는 일을 그만두고 떠나가고 있답니다. 그런 현상이 벌써 몇 년 전부터 매년 계속 이어지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1,500명 하면 1년이면 몇 명일까요? 한 달에 1,500명이면 1년이면 18,000명의 사람들이 목회 현장에서 떠난다는 것입니다. 평균 4년 정도 목회하다가 결국은 다 두 손을 든답니다. 이것은 정말로 치명적인 영적 싸움에서의 그 패한 일이죠.
왜 그들이 목회 현장을 떠나는가? 이유는 탄력 상태다. 더 이상 어떠한 힘을 쓸 수도 없다. 더 이상 한계다. 아무래도 안 된다. 그래서 탄력 상태가 되어서 더 이상 견딜 수 없고 할 수 없고 목회를 하면서 혹은 여러 많은 의미에서의 갈등 그와 같은 트러블로 인해 무언가 그와 같은 트러블이 일어났을 때는 어찌할지조차 알 수 없게 되어 두 손 들 수밖에 없다 라고 한답니다. 두 손을 드는 것이 가장 하기 쉬운 선택하기 쉬운 수단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만두는 것입니다. 저들은 다른 일이 있다면 다른 직업이 혹은 다른 목회를 할 수 있는 장소가 있다면 혹은 생계를 꾸릴 수 있는 수단이 있다면 지금 목회하는 것을 그만두고라도 가고 싶다라고 대답하는 목회자가 57%라고 합니다. 즉 미국의 목회자의 절반 이상이 생계를 꾸릴 만한 수단만 있다면 목회자의 생활을 그만두고 싶다라고 대답한다는 것입니다. 목회자조차도 이런 상태라면 일반 성도들은 또 얼마나 더 할까요? 실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있습니다. 믿습니다 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1년도, 2년도, 3년도 그 믿음의 고백이 이어지지 못한 채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믿음이 성장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어가는 사람은 극히 적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으로부터 교회로부터 떠나간다는 것 믿음의 길을 지키는 사람들은 극히 얼마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 지금의 이 세상은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만 하면 이미 구원이 확정되어진 듯한 그와 같은 가르침으로 당치도 않는 가르침을 가르치는 교회들이 많지요. 한번 결심했다고 해서 내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라고 결심한 것으로 이미 영원한 생명의 구원은 확정되어지고 이것은 변함이 없다 라고 착각 속에서 별로 고민하지도 않고 예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도 나는 예수님을 부정하지 않았으니까 나는 예수님을 믿고 있으니까 그러니 나는 천국 간다 이렇게 잘못된 가르침으로 사람들이 안심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만큼은 깨달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같은 이야기를 하면 뭔가 힘이 없어지지요. 그러나 알지 않으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예수로부터 떠나가는 것일까? 왜 모처럼 예수를 영접하는 것만 해도 굉장히 많은 시간과 많은 수고가 있었는데 모처럼 예수님을 믿고 나서 왜 예수를 떠나는가? 원인이 있어서 그렇겠지요. 여러 많은 원인이 있겠지만 먼저 내가 생각한 것처럼 내가 생각한 것과 같은 그런 생활이 아니니까 기대에서 어긋나니까 기대에서 벗어나니까 여러 많은 그런 기대를 품고 예수를 믿어보았는데 기대가 어긋났다. 그래서 실망하여서 예수만 믿으면 바로 축복받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예를 들어서 무언가 구미에 당기는 부분들이 있으면 마음이 더 뜨거워질 텐데 내가 생각하는 것과 틀리니까 마음이 식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 오는 횟수가 줄어드는 것이고 그래서 결국 사탄에 의하여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벽이 만들어지고 문득 깨닫고 보니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갈 수 있는 힘이 없어져 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자기 마음속에 두면서도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이브가 낙원에서 쫓겨났을 때 그들이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 하나님을 배신하겠다 하나님을 결코 따르지 않겠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죠.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있었고 하나님의 존재도 알고 있었으며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한마디 말씀 계명을 어김으로 인해 쫓겨났습니다. 예수님을 계속 생각하고 예수님을 내가 믿는 마음이 있다고 해서 그것으로 된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자신의 큰 착각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확실하게 깨달으시고 믿는다면 바르게 믿어서 바르게 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문제는 기대에서 벗어나는 것이
어긋나는 것에 있죠. 내가 예수 믿으면 이런 이런 축복받을 줄 알았는데 생각한 대로 되지 않으니까 마음이 식고 그래서 교회에서 점점 멀어지게 되고 자기의 삶, 자기의 인생관, 자기의 가치관이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너의 인생관을 버려라. 진리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말씀, 성경은 이렇게 써 있으니까 성경은 이렇게 당신에게 말하니까 이런 이야기를 듣다 보면 기분이 나빠지고 싫어지죠. 왜냐? 내 생각대로 내 인생을 내 삶을 그렇게 살고 싶은데 정면적으로 나 자신을 부정받는 듯한 느낌이 드니까 자존심이 강하면 강한 사람일수록 이와 같은 이야기를 들으면 싫어합니다. 자존심이 강하면 강한 사람일수록 자 그 일을 그만두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십시오라고 하면 견디기 어려워합니다.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권총자살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자기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명예가 자존심이 강한 사람은 그것이 자신의 생명보다 더 좋은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명예가 상처받으면 자신의 자존심이 상처받으면 믿음이 없을 때에는 영적인 능력이 없을 때에는 그거를 견디지 못해야죠. 이것이 마귀의 눈에는 쐐기를 박을 틈이 되어서 아 그래 너의 마음이 상처받았니? 너의 마음이 상처받았니? 라고 생각하는 순간 마귀는 그 사람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그 마음이 아 그래 난 상처받았어 난 상처받았어 패배의식 나는 사랑받기 위해 교회에 왔는데 왜 교회에서 항상 상처받는 것일까 등등 교묘하게 마귀는 그런 틈을 찾아서 쐐기를 박아 이렇게 미혹시키고 마음이 교회로부터 떠나가게 합니다. 그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마귀는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만큼은 확실하게 깨달으시고 속는 분이 없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시작은 나 스스로 사는 것을 버리고 하나님에 의하여 영원히 살기 위하여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겁니다. 그 길을 열어주신 예수님 믿으십니까? 이 말의 뜻은 내 스스로 여태까지 살아왔던 그 생각 방식은 그것으로는 아무리 위대해도 그 사람이 아무리 지식이 많다 할지라도 혹은 왕이라 할지라도 혹은 스포츠 선수라 할지라도 혹은 부자라 할지라도 사람만의 생각과 사고방식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하여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인생, 지금까지의 삶의 방식이 전면적으로 부정되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상하다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럴 때 실족하지 마시고 마지막까지 나아가기 위해서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셨을 때 제사장들이나 율법학자들에게 버림받고 짓밟히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고 또 그렇게 죽으셔서 장사되어지고 3일 후에 부활하신다라는 말씀을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셨을 때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라고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런 일이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안 됩니다라고 그렇게 말하였던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무엇하고 꾸중을 들었습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너는 하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이 세상 사람적인 것만 생각하는구나. 그렇게 말씀하시고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 갑자기 사탄이 되어버렸죠. 이와 같은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게 이해되어지지 않는 한 천국 갈 때까지 안전한 반드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노라 라고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수제자였던 베드로조차 어느 한순간에 사탄 물러가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 앞에 서지 말라 대적하는 자야 라는 뜻이겠지요. 예수님 앞에 서는 것이 허용되어지지 않는 예수님 앞에 대적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물러나라.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잘못 이야기를 하였을 때 잘못 말을 하였을 때 예수님에게 이런 질책을 받습니다.
영적인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이해할 수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것을 알지 못한 채 이런 일을 생각하면 여기에서 실족합니다. 여기에서 다른 제자들은 가만히 있는데 베드로는 더 마음이 뜨거워져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존경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 불행한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노라, 예수님을 그렇게 위로하려고 했는데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자기는 예수님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이야기했는데 사탄아 물러서라라는 이야기를 들으니 시험될 수도 있겠죠. 오히려 베드로가 사랑이 많고 인간미가 넘치고 정이 많고 배려심이 강한 사람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다른 가만히 잠잠히 있는 제자들은 오히려 인간미도 없고 예수님이 이제 죽으신다는 이야기를 들어도 가만히 있는 제자들이 오히려 차갑고 또 그런 정도 없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영적인 것을 알지 못하면 이와 같이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사이에 어떤 사람은 실족하고 어떤 사람은 시험들고 어떤 사람은 오해받고. 할렐루야. 이것은 성경의 기록. 이 성경의 기록은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만나게 될, 우리 앞에서도 일어나게 될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와 같은 것을 알지 못하면 마지막까지 믿음 생활을 계속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사탄은 우리에게 공격을 해오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을 만들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고 우리를 실족해 하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시험을 들게 할 때 이런 영적인 지식과 능력이 없으면 그대로 속아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고 가서는 안 될 길을 가고, 이것은 사실 시간 문제이지 어떻게 보면 간단한 일이기도 합니다. 마귀에게 있어서는 인간미가 넘치면 넘치는 사람일수록, 배려심이 강하면 강한 사람일수록 속기 쉽다는 것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걸어가는 이 길은 내 몸이 찢겨질 것만 같은 육신으로는 견딜 수 없는 시련이었습니다. 고통이었습니다. 이것을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은 솔직하게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나는 예수께서 몸부림을 치시면서 제자들이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있을 때 앞으로 예수님에게 닥쳐오게 될 고난의 나날이 예수님에게 있어서 얼마나 또 어떤 고통인지를 전혀 상상할 수 없었죠. 제자들은 베드로만이 조금 그 고통을 알았지만 진정한 고통을 알지는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미래를 전부 다 알고 계셨죠. 그렇기 때문에 그 미래의 고통, 그 고통의 순간이 당신에게 닥쳐오는 것을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예수님은 몸부림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학교를 다닐 때 잘 경험하셨을 겁니다만 체벌받을 때 모두가 다 일렬로 서지 않습니까? 한 사람씩 앞으로 나와서 선생님에게 엉덩이를 맞는다든지 손바닥을 맞는다든지 순서를 기다릴 때의 그 기분은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나는 그런 적 없어요, 체벌받은 적 없어요 하시는 분? 자, 순서를 기다리고 있어도 선생님 앞에서 지금 맞고 있는 학생의 마음을 아직 내가 맞고 있지 않는다 할지라도 줄을 서면서 그 모습을 보고 알 수 있죠? 몰라도 되는데요. 예수님은 미래의 당신이 받게 될 고통, 고난을 100% 알고 계셨습니다. 이렇게 되겠지가 아니라 100%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 고통을 떠올리는 순간만으로도, 그 고통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만으로도 괴로우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주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지금 죽기까지 슬프고 고통스러우니, 죽기까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견딜 수가 없을 정도로. 연기가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십자가를 지는 길은 눈물 없이는 걸을 수 없는 정말로 고통스러운 길이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이것을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예수님은 걸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다고 하는 것은 그와 같은 고통을 예수님에게는 일어나서는 안 되겠다라고 예수님을 타일렀던 그 베드로가
사탄, 뒤로 물러서라라는 이야기를 들은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 당신이 생각하셔도 죽을 정도로 고통스러운 길이었죠.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는 지나가는 사람들이 비웃으며 말하였습니다. 너가 유대인의 왕이냐? 너가 말한 대로 유대인의 왕이 너냐? 너가 정말 구세주냐? 그렇다면 스스로를 구원해보아라.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스스로를 구원해보아라. 그렇게 한다면 당신이 구세주라는 것을 믿어주겠다. 이렇게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정말로 죄인 중에 죄인, 정말로 볼품없고 비참하고 봐줄 수가 없는 모습, 피를 흘리면서 아무런 저항도 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당신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인가? 그렇게 말하고 싶다면 먼저 이 십자가 위에서 스스로를 구원해 보아라, 내려와 보아라, 그리하면 믿어주겠다라고 비웃는 자들도 있었지요.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이 길이 납득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길이 승리의 길로 보이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게 승리가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는 것이 승리였다라는 것을, 승리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의 육신적인 기분 감정으로는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이 잔이 당신에게서 지나가길 원하셨죠. 육적인 감각으로는, 기분과 감정으로는 죽기까지 괴로우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짊어지지 않으면, 예수께서 지시지 않으면 먼저 당신이 전 인류의 구원주가 될 수 없고 그 영광스러운 길을 스스로도 걸으실 수 없었을 것이고 그 예수님으로 인해, 예수께서 걸으신 그 길로 인해, 그 구원주가 되신 예수님으로 인해 구원받아야 할 전 인류는 한 명도 남김없이 구원에서부터 영원히 영원히 멀어져 버리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시면,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지 않으셨다면 전 인류는 절망 그 자체였을 겁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도 지고 싶지 않으셨죠? 고통스러운 일을 생각하면. 그러나 기도에 기도를 하셨습니다. 당신의 생각을 버리셨습니다. 당신의 뜻대로 되면 인류를 구원하는 길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죠. 자신의 생각을 버리면 죽어도 부활하는, 이번에는 구원주가 되어 누구라도 믿으면 구원을 얻는 인류를 구하는 길이 열려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기도에 기도를 더하여서 예수님도 마음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죽기까지 괴롭다라고 제자들에게 그렇게 고백하셨죠. 죽기까지 괴롭다 하셨습니다. 그러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처음 기도도 하실 수 있거든, 하실만 하시거든, 하늘의 아버지여 하실만 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그 후에 뭐하라 하셨습니까? 내 뜻대로 되게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땀을 흘린 것이 아니라 흘리는 그 땀이 마치 피가 떨어지는 것처럼, 피가 떨어지듯이 그 땀을 짜내고 짜내어서 기도하셨다라는 것이죠. 마음과 생각과 뜻을 다 짜내고 짜내어서 기도하셨다. 피가 나올 정도로 기도하시는 분 있으세요? 피가 나올 정도로 기도해 본 적 있는 사람 없으시지요? 자, 그럼 목사님은 그런 적 있으세요? 아니요, 저도 없어요. 저는 예수님이 아니니까요. 저도 피가 나올 때까지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인정, 믿으십니까? 순전히 믿으시고 구원을 받으십시오. 그 예수님을 신뢰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는
땀이라도 흘리면서 피는 못 흘릴지언정 땀이라도 흘리면서 눈물이라도 흘리면서 콧물이라도 흘리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전혀 목석같이 앉아만 있고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 얼굴만 보다가 이런 태도로는 자신의 십자가를 짊어지기는커녕 눈앞에 약속되어진 축복도 손에 넣기 전에 이미 지나가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떠내려가고 말 것입니다. 왜 목회자들이 이 목회의 길을 그만둡니까? 갈등이 일어나면 문제가 발생하면 탄력 상태가 되면 이 길은 그만둬도 되는 길입니까? 전혀 영적인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만두는 것이죠.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 우리도 걸어가야 할 때 이 길에 대하여 의미도 전혀 알지 못하고 있고 하나님의 약속도 그 가르침도 신뢰하고 있지 않으니까 무슨 일이 있으면 떠나고자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예를 들어 전 세계를 두 손에 넣어도 인생의 영원한 대가, 인생의 영원한 부원, 예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 그리고 당신의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길이 아니고서는 결코 사람들에게 허용되어지지 않고 열려지지 않고 닫혀졌었던 길이 이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진실로 분별하고 또 생각하고 계시다면 예수께서 걸어가신 길, 이 길이 어떤 길인지 잘 분별하고 알고 있다면 목회 현장이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예수의 명령이 있을 때까지는 옮겨서는 안 되며 예수의 인도하심이 있을 때까지는 그만두어서도 안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먼저 주의 종들이 믿으시기를, 그리고 신자 여러분들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돈이라면 만일 왕의 자리라면 얼마든지 양보할 수 있지만 영원한 생명만큼은 양보해서는 안 됩니다. 양보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쫓아 걸어가는 이 길은 영원한 생명을 구원하는 또 구원할 수 있는 생명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 길은 두 길로 세 길로 나눌 수도 없고 도중에 포기할 수도 없는 길입니다. 여기 앉아있는 이와타상이 우리 교회에 와서 여기 이런저런 많은 시련을 만나고 고난을 만나고 훈련을 받을 때 사탄의 공격도 너무나 거셌고 육적인 질병도 생겼고 그 육적인 병도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이 길 정말 걷기 어려운 일이었죠. 길이었습니다. 눈물 없이는 못 걸을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와타 성도가 어느 날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는데 1엔짜리의 길을 걸으라 라고 말씀하시더랍니다. 5엔짜리는 1엔을 5개로 나누지요. 10엔짜리도 1엔을 10개로 나눕니다. 100엔도 그렇죠. 10엔을 10개로 나누죠. 그러나 1엔짜리는 더 이상 나눌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나눌 수가 나눠지지가 않지요. 일행은 믿음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단 하나의 길, 생명에 이를 수 있는 이 길은 오직 하나이고 더 이상 나뉘어지지 않는 길,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일행과 같은 길이라는 것을 주 되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답니다. 지금도 그 마음 변치 않으십니까? 이와타 성도는 병원에서는 30번이나 이 세상을 떠날 거라고 하였죠.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지금 살아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놀라울 뿐입니다. 사람 생각만 하는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죠. 의사들도 저분을 이해 못합니다. 그런 엉망진창의 몸을 가지고 지금도 저렇게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지난 월요일은 정말 죽을 때 죽을 것처럼 너무나 아프고 너무나 힘들어서 화요일이 되어 병원에 갔답니다. 병원에 가도 그 고통의 원인을 모르겠더랍니다. 지금 본인은 죽을 정도로 너무나 아픈데 의사들은 원인조차 모르겠다고 말하더랍니다. 그래서 아 길은 하나밖에 없다. 목사님께 전화해서 기도받자라고 생각하는 순간 몸이
편안해지고 무언가가 몸에서 빠져나가는 듯한 기분이 들었을 때 그 고통이 없어졌더랍니다. 믿으시는 분만 박수로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저녁이 되어서 전화를 했더니 목사님 하면서 웃고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왜 일어날까요? 정말 그렇습니다. 매번 이해할 수 없지요. 원인도 알 수 없다고 하고, 그런데 목사님께 전화해서 기도받자라고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고통이 사라진다니, 사람의 머리로 이것이 상식적으로 이해되어진다면 하나님 믿을 필요 없죠. 그런데 우리의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예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생명의 길인 것이고 희렘과 같은 길, 하나밖에 없는 길, 더 이상 나뉘어지지 않는 길, 더 이상 타협점이 없는 길입니다. 다른 길이 있을까요? 있을까? 다른 길이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동안에 마귀에게 쇠기를 박혀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이 길은 의심할 수 없는 길, 단 하나의 길입니다. 죽을 것 같이 힘들 때라 할지라도, 정말 죽을 정도로 고통스러운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따르는 이 길이, 설령 십자가 위에서 죽는 길이라 할지라도 3일 후에는 약속대로 부활되어질 수 있는 길, 천지 만물과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 병원이 저희 아타 성도를 30분 이상이나 사형 선고를 내렸지만 하나님은 다시 저 형제를 살렸습니다. 우리가 믿고 또 따르는 예수님은 십자가에 그냥 걸려있는 예수님이 아니십니다. 십자가에 걸려만 있는 예수님, 누가 봐도 비참하고 능력없고 연약한 예수님으로 보이죠? 비참한 예수님으로 보이죠? 그저 계속 피를 흘리는 예수님으로만 보이죠? 그리고 금세 숨을 거두어 죽어버리고 무덤 속에 장사되어질 수밖에 없는 예수님이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길을 다 지나가신 후 죽음의 권세를 깨뜨려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지금도 여러분과 우리의 또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를 믿는다면 이런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부활까지 이루신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누가 예수님을, 예수님의 육신을 그 십자가에 못 박았고 누가 그것을 기념하라 하였습니까? 십자가에 걸려있는 예수님은 아직 당신의 뜻을 다 이루지 못한 상태의 예수님이십니다. 부활까지 이루신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한 구세주가 되셨습니다. 누가 마리아의 품에 안겨있는 어린 그 아이를 예수라고 주님이라고 합니까? 말대로 그냥 그 예수님은 아직 구세주로서 역사하기 전에 어린 아기인 예수님입니다. 우리의 예수님, 우리의 구주는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면 바르게 믿어야 하고, 예수님을 믿는다면 뜨겁게 믿어야 하며, 믿는다면 하나님 보호하심을 입을 때까지 믿어야 하며, 축복 받을 때까지 믿어야 하며, 천국 갈 때까지 믿어야 하고, 도중에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설령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순교의 길을 걷지 않으면 안 된다 할지라도 도중에는 이 길은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되는 길이 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한번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다면 영원히 그분이 우리의 구주다라는 것, 그 구주의 이름이 예수님이다라는 것 믿으십니까? 믿으시는 분은 복된 자입니다. 믿을 수 있는 분은 복된 자이고 그분이 구원을 받습니다. 생각하는 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생활 속에서 따르는 자, 행위를 보이는 자, 그런 사람이 인정받는 믿음이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이런 사람이야말로 예수께서 보실 때 믿는 자로 보입니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자신의 육체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의 성령으로 걸어가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고 크리스찬이다라는 것, 갈라디아서 5장 24절 25절에 확실하게 명언되어져 있음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기의 육의 생각, 자기의 삶의 방식, 자기의 그런 취미 생활과 같은 것도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하면 금세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크리스천이고 이런 사람의 인생을 예수님은 영원토록 지켜주십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이 세상적인 것, 육적인 것, 사람적인 것만 생각하여 하나님의 뜻은 어찌되건 상관하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께 어떤 이야기를 들을까요? 베드로처럼 사단아 물러가라, 내 앞에 서지 말라라는 뜻이죠. 나는 너를 나의 아들로, 나의 딸로 너를 기억하고 있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눈에는 사탄의 모습으로 보이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던 수제자에게 마귀라고 한 것이 아니죠. 그가 사탄에게 미혹당한 순간 그는 사탄처럼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와 같은 영적인 지식을 알게 될 때 앞으로 영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과 지식을 더욱더 여러분들의 것으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몸에 배이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힘이 없으면 앞으로 마귀가 더 거세게 역사할 이 마지막 시대가 되면 될수록 이제는 단체적으로 마귀에게 속아 배교하는 시대가 올 것입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깨어서 생명을 지키는 여러분들 되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지출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정말로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이 혹은 누가 나를 위하여 나를 생각하여 조언을 해주고 위로를 해주고 기도를 해주고 그렇게 진리의 말씀을 이야기해주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식과 지혜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 정말 여러분을 진실로 사랑하는 자인지, 누가 정말로 여러분들을 위로하는 자인지 그런 생각을 해볼 때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위로하고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질책하는 사람이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는 자입니다.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깨우치게 하는 자, 여러분을 질책하는 자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진정 여러분을 위로하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은데 그냥 괜찮아 괜찮아 너의 기분은 하나님도 아시니까 피곤하니까 쉬엄쉬엄 해라,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괜찮다 괜찮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오늘의 베드로와 같은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여러분들 앞에 나타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탄아 물러나라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그렇게 말하면 상대방이 실족하니까 마음속으로 말로 하면은 시험되니까 안 들리게 마음속으로 이 사람의 배후에서 역사하는 사단아 물러가라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왜냐하면 그 사람도 사탄이 아니라 사실은 사탄에게 속고 있기 때문이니까, 속고 있을 뿐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탄을 쫓으면 여러분 길이 보입니다. 길이, 내가 가야 할 길이. 아멘. 기도 시간에 오려고만 하면 자꾸 무슨 일이 생기고 못 오게 합니까? 누가 좀 더 놀자 합니까? 누가 만나자고 합니까? 그럼 이렇게 말하세요. 마음속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마음속으로.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한다라는 것은 생각하는 방법, 가치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것을 다 빼고 새로운 생각을 품게 만드는 일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굉장히 힘든 일이죠. 정말로 목숨 걸고 반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사람을 바꾼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 스스로 변화하십시오. 각오를 하십시오. 모두 함께 지금까지의 나를 부인하고 부정하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새로운 삶을 머리에도 마음속에도 넣어야 한다. 스스로 결심하면 빠릅니다.
아멘. 다른 사람이 얘기를 해줄 때 그때부터 하려고 하면 사실 기분이 나쁘죠? 왜 너가 난 뭔데 나한테 가르쳐? 이렇게 되죠? 왜 내가 당신의 말하는 대로 행동해야 돼? 내가 더 낫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더 저 사람보다 낫다고 생각하는데 그 사람이 뭐라 뭐라고 말을 하면 머리에 화가 나죠. 이런 사람은 정말 힘듭니다. 자존심도 강하고. 자, 그런데 정말 자존심이 강한 분은 영원한 자존심, 진정한 자존심, 그런 자존심을 위해서 육의 자존심은 부수어야 합니다. 부수어진 자가 하나님 앞에 부서진 자가 하나님 앞에 강건하게 됩니다. 모두 함께 하나님 앞에 부서지는 자가 더 강건하게 더 빠르게 되어진다. 믿으십니까? 교회 가자 하면 아 싫어. 뭐처럼 생명의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고 말하는데 싫어. 어떤 사람은 침 뱉음을 당하는 사람도 있답니다. 신주교회 알타 앞에 저도 누가 저에게 침을 뱉었습니다. 교회 개척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전도했더니 예수님 믿고 구원받읍시다 라고 했더니 퇴 하고 침을 뱉고 지나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젊은 청년이었는데 그래도 횡단보도 앞에서 전도했었는데 제가 쫓아가서 그래도 자네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해 그래도 말했습니다. 쫓아가서. 왜냐? 생각하는 방법을 바꿨기 때문에. 저도 누가 나에게 침 뱉었다고 해서 야 지옥에 가라 지옥에 나가버려 이렇게 사실 사람이라면 사실 그렇게 말이 그렇게 여기 목까지 올라오죠. 하나님 저 사람이요 아무리 말해도 안 들으니까 다리 몽둥이 좀 똑 분질러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좀 듣겠죠. 모두 다음 주에는 그럼 다 목발 짚고 나와야 합니다. 모두의 마음에 이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사람의 기분 감정이지요. 사람의 기분 감정대로 하다 보면 사탄의 자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결과가 여기까지 목구멍까지 치밀어 올라도 정말 아슬아슬하게 치밀어 올라도 그것을 다스리고 참고 인내하며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나도 걸어야지. 그것이 크리스찬이니까. 그러니 자네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해. 이것은 육의 생각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죠. 일본인으로서도 못하고요. 한국인으로서도 못합니다. 미국인으로도 할 수 없는 일이고 캐나다인으로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것은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모두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분과 감정이지요. 누구나 냉장고에 손을 넣으면 아 차갑다, 냉장고에 손을 넣고 아 뜨겁다 라는 기분이 드시는 분 있으면 손 들어보십시오. 안 계시지요? 금식해도 아 배부르다 라고 생각되어지는 분 손 들어보십시오. 없지요? 누구든지 금식하면 배고프고 고통스럽습니다. 기도했을 때 아 기도를 하면 할수록 너무 행복해지고 즐거워지고 피곤이 없어지고 이런 분 있습니까? 그러면 20시간 정도 기도해보십시오. 아니 10시간이라도 기도해보십시오. 그러면 몸이 아주 지치고 피곤해집니다. 이것은 육의 감각, 육의 기분입니다. 예수님 또한 십자가를 지려고 하셨을 때 할 수만 있거든 이 십자가를 지지 않고 어떻게 되지 않을까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실 정도였죠. 그러나 그 이외에는 길이 없었습니다. 하나의 길밖에는 없었습니다. 다른 이외에는 길이 없었기 때문에 포기하실 수도 없었죠. 길이 없었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길을 짊어지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 이 십자가의 길은 나를 먼저 부인하는 길입니다. 이것이 비결입니다. 따라갈 수 있는. 나 자신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채 나를 존중하고 나를 가지고 있는 채 지금까지의 나를 가지고 있는 채 예수를 쫓으려고 하면 죽을 때까지 가도 안 되어버립니다. 제가 어느 신학생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신의 계획과 당신의 생각을 당신의 머리에서 버리고 무엇이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행동할 수 있는 믿음에 서지 않는 한 당신이 설령 주의 종으로 부름받았다 할지라도 쓰임받을 수 없을 거다고. 지금 10년이나 지났는데 그때 그 이야기를 그 사람이 듣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후회한답니다. 왜냐하면 목사님이 말한 대로 됐기 때문에, 자기가 생각한 대로 되지 않고 목사님이 말한 대로 됐기 때문에 지금은 후회한답니다. 그러나 너무 늦어버렸죠. 늦어버린 겁니다. 먼저 자신의 모든 것을 생각하는 방법에서부터 모든 것을 다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행동하는 것이야말로 승리의 비결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나 결심해도 그것을 할 수가 없지요. 결심도 제대로 되지 않고 결심을 해도 알겠습니다 하고 얼굴을 보면은 또 화가 나고, 얼굴 보면 또 현실을 보면 또 상황을 보고 환경을 보면 오늘은 정말 이것 때문에 너무 어쩔 수 없으니까 이것만 어떻게 좀 하고 내일부터 예수님을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언제나 오늘이 나쁘죠. 오늘 항상 환경이 상태가 안 좋습니다. 그것을 보면 결국 자기의 십자가를 언제까지나 질 수가 없습니다. 오늘의 형편이 어찌되었건 오늘 이걸 안 하면 도산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보지 말고 오늘은 주일이고 주일은 예수님께 예배드린 날이다. 그래서 아멘하고 교회 가서 예배드리는 자가, 주일 성수 지키는 자가 하나님의 능력 안에 살 수 있는 자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어리석게 보인다. 바보같이 보이죠. 그러나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나를 버리고 나의 생각도 나의 자아도 십자가에 다 못 박고 무엇이건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따라가면 하나님의 능력이 이번에는 우리의 인생에 나타나게 됩니다. 십자가의 길은 내 힘으로 사는 것을 그만두는 것, 포기하는 것, 그런 생각을 십자가에 아예 못 박아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것, 그것을 결심하는 사람들이 십자가의 길을 걸을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을 믿는 자들이 걸을 수 있게 됩니다. 아, 여기 이 교회는 사랑이 없어. 왜? 존중해주지 않으니까, 개인의 의견을. 자기의 자존심을 알아주지 않으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해야 돼요 라고만 하니까, 개인의 의견은 생각해주지 않으니까. 배려가 전혀 없는 교회네. 말씀대로 살아야죠. 모든 사람들이 다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라고 하니까 배려도 없고 사랑도 없고 인간적인 정도 없다 라고 하지요. 육의 생각으로 사는 사람은 모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떠나려고 하죠. 그럴 때 어떤 사람이 목사님이 말씀하는 대로 하는 게 좋아요 라고 얘기해주면 그 사람도 미워지죠. 그러나 어떤 사람이 그치? 이 교회는 역시 사랑이 없어. 참 차갑고 정도 없고 배려해주는 부분도 없고 인간미도 없어. 차갑게 느껴지는 것은 육의 생각을 충족하고 싶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육의 것을 생각하고 육의 생각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차갑게 느껴지는 것이죠. 모두 함께 영적인 사람이 되고자 원한다면 믿지 않는 사람, 믿음이 약한 사람이 보았을 때 차갑게 보인다. 영적인 사람과 육적인 사람의 차이는 육적인 사람은 인간이 넘칩니다. 영적인 사람은 차갑게 느껴집니다. 엄하게 느껴지죠.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시험든 사람들을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면 시험든 사람끼리는 아주 화기애애하고요. 인간미가 넘치니까 자신들의 입장을 서로 다 이해하고 있으니까 자기의 입장을 잘 알아주는 사람, 그 사람이 실상은 사탄적인 사람입니까? 혹은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여러분들에게 없으면 속기 쉽습니다. 이와 같은 이야기의 의미를 여러분이 이해하셨는지요? 여러분, 평화의 복음은 주의 성령이 전하시는 것이 아니라 평화의 복음은 사실 사탄이 말합니다.
사탄이 기뻐하는 거는 평안하다 평안하다, 하나님 뜻대로 살지도 않은데 괜찮다 평화롭다 평화롭다. 예수의 복음은 회개하라, 그 죄에서 빠져나오라, 그리고 천국을 너희 것으로 하라 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성령으로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복음이었음을 믿으시기를. 아멘.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예언자들은 모두 회개하라, 세상의 잘못된 것을, 잘못된 죄를, 잘못된 삶을 회개하라,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피로 눈물도 없이 차가울 정도로 그렇게 말씀을 그대로 전했죠. 진정한 하나님의 예언자들은. 그러나 거짓 예언자들은 괜찮다, 안심하라, 평안하다, 평안하다 라고 말했습니다. 구약 성경만 보아도.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할 수만 있거든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다가 아니라 할 수만 있거든 하나라도 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이 십자가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고 싶다, 그렇게 되는 것이 믿음이 성장하는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믿음이 성장하면 그렇게 됩니다. 그것도 스스로 자원하여서. 이 길에 무엇이 있습니까? 죽어도 사는 길, 부활의 길이 있습니다. 아멘. 실패해도 회복이 기다립니다. 빈손이 되어도 모든 것을 얻게 해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을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이해하시면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에 눈물은 있다 할지라도 실패는 없을 겁니다. 시련의 나날은 있을지라도 최종적으로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승리. 눈물 없이는 내 십자가를 지고 이해하지 못하고 납득 안 되어도 눈물 흘리면서라도 걸어가야만 할, 눈물 없이는 걸어갈 수 없는 이 길에, 이 길의 끝에 부활하신 예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모든 것을 만회시켜 주십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부활하게 하십니다. 회복시키십니다. 무너졌던 가정도 회복시키시고. 아멘. 미웠던 남편도 구원해 주시고. 정말로 비난만 하고 물어뜯기만 했던 가족들, 가족들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하는 사람이. 그러나 내 나름대로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여 사는 사람은 10년 지나도 20년 지나도 한 사람도 구원할 수 없게 됩니다. 전도도 못합니다. 왜? 자기가 하나님의 십자가를 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겠습니까? 전도도 못합니다. 가족조차도 전도를 못합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지 않으시면 한 사람도 구원할 수 없으셨지요.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전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길이 열렸던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나의 십자가를 지지 않는 한 한 사람에게도 전도를 할 수 없습니다. 가족의 구원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시간이 흐를 뿐이고 허무하게 시간만 흘러갈 뿐이고. 내가 지금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크리스찬인가, 혹은 이름뿐인 크리스찬인가, 이것은 전도의 열매가 맺어지고 있는지 없는지를 보고도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을 지키는 게 행복한지 혹은 그것이 너무 싫은지를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내 십자가를 지고 가고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누가 말하지 않아도 스스로 자원하여 이 길을 걷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풍성하게 열매가 맺혀집니다.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지켜주고 계시는 것을 알게 될 것이고 그에 대해 간증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죽어도 하나밖에 없는 이 길을 택하시기를. 더 이상 나눠질 수 없는 그런 길, 눈물을 흘리면서라도 이 길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육의 생각을 가진 사람에게는 다른 길들이 십자가 지지 않고 할 수만 있거든 편안하게 갈 수 있는 길, 그런 길, 그런 삶, 이 세상에서 편안한 그리고 쉬운 그런 길을 택하고 싶어지지요. 그러나 그런 길은 우리에게 있어서 위험한 길입니다. 모두 함께. 이 세상에서는 마치 여행자처럼 육적으로는 기도하면서 금식하면서 육의 정욕을 자르면서 다소 고통스럽게 사는 게 바로 십자가의 길이죠. 아멘.
술, 담배 절대 나는 포기 못한다라고 생각했었던 사람이 바로 저인데요. 그만두려고 했었을 때는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고통스러워서 기도했더니 성령의 능력이 충만해졌더니 담배 맛이 어느 순간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피어도 그것이 맛있지가 않아서 담배를 그만둘 수 있었습니다. 십자가의 길은 육의 생각만으로는 못 걷습니다. 예수께서도 뭐라 하셨습니까? 내가 죽을 것까지 괴롭다 하지 않으셨습니까?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에도 나와있지요. 예수님조차 당신의 육신을 단 한 번으로 십자가 위에서 드리실 수 있었던 것은 육의 힘으로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에 의하여 그 일을 하실 수 있었다고 예수님조차도 그러셨습니다. 여러분과 저 예수님조차 성령으로 십자가를 지셨는데 우리가 나의 육의 생각으로 육의 힘으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아가서 천국까지 바르게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우리도 성령의 능력을 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진실을 납득할 수 있는 예수를 믿고 정말 내가 축복받았다,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능력과 은혜 가운데서 그것을 누리고 간증하고 천국까지 무사히 안전하게 가고자 진정 원하신다면 오늘부터 새롭게 결심하십시오. 내 십자가를 지고 내 생각과 내 사고방식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가겠노라, 그와 같은 믿음을 하겠노라 결심하시길 바랍니다. 결심은 하지만 실천을 할 수가 없지요. 우리의 힘만으로는 아침이 되면 또 일어나기 싫어지고 또 결심해서도 주일날 일이 생기면 자꾸 망설여지고 마음은 지키고 싶은데 실제로 삶의 현장 속에서는 아 다음 주부터 하지, 지금 내가 너무 힘든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나를 이해해 주시겠지, 이런 생각이 모든 사람의 마음 속에 있습니다. 이것은 전부 사탄적인 잘못되어진 생각임을 확실하게 깨달으시고 사탄에게 속아서 사탄이 그런 생각을 품게 만들 때 자 빨리 깨어서 성령님 능력을 주십시오. 정말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십시오. 제가 제 십자가를 질 수 있도록 제 생각을 버릴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십시오. 예수님조차 성령으로 하셨으니까요. 그 십자가의 길을 성령으로 걸으셨습니다. 아멘. 그리하면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동안 예수님을 믿고 믿음 생활을 하는 동안에 납득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게 됩니다. 아 과연 그렇구나, 정말 그래서 이렇구나, 정말 이래서 그렇게 말씀하셨구나, 정말로 예수를 믿은 것이 내 인생의 최대의 가장 훌륭한 탁월한 선택이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은 예수의 이름을 여러분들이 취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받았지만 예수 이름을 영접했지만 왜 예수를 또 떠나가느냐, 내 십자가를 지려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십자가를 지고 진실로 크리스찬으로서 생명도 능력도 축복도 지혜도 지식도 행복도 받고 누리며 간증까지 하며 더 나아가는 사람을 구원하면서 하나님의 재림을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틀림이 없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성령의 능력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모두 함께 기도합시다. 주되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삶이 우리의 마음속에는 있으나, 그렇게 하고자 하는 마음은 있으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고자 하는 마음도 있으나 우리의 생각 가운데서는 좀처럼 그것이 실행되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육신의 한계이고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우리의 육신이 연약하기에 마음속으로는 원의로되 그것을 실행하여 행동으로 옮겨서 주님 앞에 십자가를 지고 걸어간다는 것이 사실 우리에게는 무리한 일입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결심한 대로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어서 갈 수 있게 하시고, 그렇게 된다 할지라도 싫어하지 않게 하시고 부끄럽다 수치스럽다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만회시켜 주시옵고 회복시켜 주시옵고 그리고 우리 부활시켜 주시는 주님의 신실한 약속의 말씀만을 따라 나아가는 이 약속의 길, 진리의 길을 성령의 불가사의한 능력을 통해 걸어갈 수 있도록
결심하고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의 불가사의한 능력을 넘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을 믿노라 하면서도 자신의 자존심이 상처당하면 금세 시험 들고 하나님을 오해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다면 지금 회개합니다. 나를 버리고 나의 십자가를 치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도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 남김없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단 한 사람도 탈락하는 자가 나오지 않도록 전원 자신의 십자가를 짊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